알것 같아요. 알것 같죠? 얘기한 적 있다고 한번 하니까. 하나, 둘, 셋 하면 같이 해볼까요? 네. 하나, 둘, 셋. 오빠 뽕코리를 너무 많이 먹어가지고 제 살이 쪘어요. 그래서 운동을 한참 열심히 하고 삼시세끼를 오빠 뽕코리를 먹다 보니까 제가 진짜 개살이 되는 줄 알고. 와, 태국 오빠 뽕코리. 정말 탑. 네, 안녕하세요. 킹드랜드에서 구원 역을 맡은 이준호, 천사랑 역을 맡은 임윤아입니다. 만나서 반갑습니다. 반갑습니다. 오늘은 얼루어와 에스크 얼루어를 진행해 볼 건데요. 드라마 킹더랜드와 관련된 질문들을 많이 보내주셨다고 합니다. 네, 그럼 읽고 답해 보도록 하겠습니다. 네. 네, 준호, 유나, 로코, 소치 많았단 거 알고 있었나요? 많았나요? 많았나요? 뭐 아무래도 21년. 21년 가요대제 그죠. 전에 이제 거의 처음으로 뭔가를 한게 있었다 보니까 그래서 그런 거 아닐까. MC를 같이 했던 적이 있어서 아 이걸로 성취가 됐다니 정말 다행입니다. 감사합니다. 감사합니다. 축하드립니다. 감사합니다. 네. 촬영 현장 분위기 메이커는 누구인가요? 저는 둘다 그런 것 네. 같은데 확실히 사랑 씨가 현장에 나타나면 남자 스태프분들이 워낙 많다 보니까 다 좋아해요. 너무 사랑스러운 눈으로 쳐다봐주고 카메라 감독님이 유나 씨 연기하는 거 보고 있으면 찍으면서 뭔지 알아요, 이거? 그러세요? 공감을 하고 아, 계세요. 준호 씨 찍을 그건 때도 사랑이죠. 좋다 막 이러실 때 많았어요. 늦은 시간까지 촬영이 계속 진행되면 에너지가 떨어지기 마련이잖아요. 그럴 때마다 항상 으쌰으쌰 치열업 시켜주시는 구원 본부장님이 계셔가지고. 아, 모두의 염원을 담아서 빨리 퇴근하자고. 그래서 화이팅 화이팅 합시다! 막 합시다! 이런. 우리 힘내자! 힘! 이러면서 악수하고 다니고 가끔씩 성대모사도 하면서 서로서로 이제 누가 지쳐있고 힘들어하고 그럴 때마다 서로 자처해서 드라마 현장을 분위기를 이렇게 좋게 좋게 만들어줬던 것 같아요. 킹더랜드 볼때 집중해서 봐야 할것세 가지. 임윤아님의 이 자태, 변화무쌍한 스타일링. 정말 다양한 모습의 사랑이의 모습이 많이 나오시고. 그리고 또 이제 우리 드라마에서는 여러 로케이션을 많이 다녔기 때문에 진짜 그냥 눈이 좀 즐거운 그런 배경들이 많이 나올 것 같습니다. 그리고 무엇보다도 구원이라는 캐릭터가 천사랑이라는 캐릭터를 만나서 좀 변해가는 과정들에 있어서 이준호 배우님의 반전 매력들을 좀 보실 수 있는 포인트가 있지 않을까 싶습니다. 촬영장에서 상대 배우가 가장 자주 했던 말은 혹은 행동은 보여줄 때가 온것 같아요. 뭐죠? 아까 그 성대모사가 네. 어떤 건지 가장 많이 들었던 얘기 중에 하나가 되지 않을까 싶어요. 아, 촬영을 하다 보면은 서로 이렇게 연기가 좋았다거나 그리고 모두가 좋았을 때 좋았어! 그쵸. 사실. 좋았어! 그쵸. 이러면서 그래! 이러면서 지금 그런 굉장히 성대모사 부끄러워하신 것 예, 좀 많이 같아요. 네. 부끄럽네요. 원래 그래서 굉장히 더. 예, 현장에서 되게 많이 사랑해 주셨습니다. 다 같이 따라 해 주셔서. 모두가 다 함께 연기 좋았어! 좋았어! 이러면서. 정말 자주 했던 것 같아요. 윤아 씨는, 아, 제가 행동으로 표현을 해 드릴게요. 카메라 앵글을 잡고 있을 때, 혹은 대기하고 있을 때, 이 표정을 참 많이 지으시던데, 제가 얘기한 적이 있는데, 혹시 기억 안 나시죠? 알것 같아요. 알것 같죠? 얘기한 적 있다고 뭐, 하니까. 하나, 둘, 셋 하면 같이 해볼까요? 네. 하나, 둘, 셋. 본인도 모르시나 봐요, 잘. 그래서 이러고 내가 펭귄 같다고 한적 있지 않아요? 아, 맞아요. 알려주셔가지고, 정말 모니터나 뭐 이런 거 보니까 이러고 있을 때가 있는 거예요. 왜 저렇게 귀여운 척을 하고 있지? 아니에요, 귀여우세요. 신경 써야겠어요, 좀. 알려주셔서 감사합니다. 해외 로케 촬영 때 재미있었던 에피소드 알려주세요. 오빠 뽕코리를 너무 많이 먹어가지고 제 살이 쪘어요. 그래서 운동을 한참 열심히 하고 뽀뽀뽕 커리를 먹으면서 삼시세끼를 뽀뽀뽕 커리를 먹다 보니까 제가 진짜 개살이 되는 줄 알고 와 유나 씨가 옆에서 왜 자꾸 그것만 먹냐 라고 하셨었는데 근데 운동을 매일매일 나가시더라고요. 맞아요. 매일매일 했어요. 구원이 수트피 때문에 수트 바깥으로 나오는 그 근육질을 좀 만들고 싶어가지고 뽀뽀뽕 커리와 함께 운동을 하다 보니까 정말 몸이 너무 많이 커져가지고 다시 좀 돌려놓기 힘들었던 때가 있었습니다. 태국 뽀뽀뽕 커리 킹 쪽이 커플의 케미 점수를 매긴다면 요거는 뭐 진짜 10점 만점에 10점이에요. 10점이에요. 네. 킹 쪽이라는 그런 애칭도 만들어 주셔서 진심으로 너무 귀여운 것 같아요. 생각도 못한 별명인데 맞아. 애칭인데 구쪽이
사 쪽인가요? 천 쪽인가요? 뭐 무슨 쪽? 나는 아닌 거. 랑쪽이. 랑쪽이? 어. 랑쪽이로 하겠습니다. 그래서 이 두 킹쪽이들이 서로를 처음에는 진짜 못 괴롭혀 못 사는 약간 그런 느낌이었다가 나중에 이 둘이 점차 커플이 되면서 케미를 보여줄지 이게 또 이제 관전 포인트가 아닐까. 맞아요. 촬영 대기 때 두 분은 어떻게 시간을 보내나요? 박수를 치면서 좀 힘을 내곤 했어요. 저희가 이제 야 이제 우리 파이팅 하자. 뭐 약간 좀 네. 약간 이런 거 있잖아. 뭐 보여줘. 아 될까? 자, 아니야. 잠깐만. 이 소리 날 때까지예요. 그러니까 이게 진짜 약간 그래. 좀 손뼉에 잘 맞는 약간 그런 느낌처럼 우리한테는 이게 토템 같은 느낌이에요. 그래서 이런 걸 해야 다음 씬이 재미있게 호흡이 잘 맞겠다. 뭔가 잘 될 것 같은 그런 느낌? 맞아요. 저희가 이제 맨날 만나면은 그냥 아무 없이 딱 하고. 그래서 감독님이 이걸 굉장히 좋아하셨어요. 그래서 저희가 또 이거를 또 연기를 네, 연기에도 또 녹여내고. 그냥 녹음을 했죠. 자, 촬영하면서 발견한 상대의 의외의 모습은? 우선 연기하면서는. 아, 이준호라는 배우가 이렇게 귀여운 연기도 잘 표현하는 배우였구나 라는 생각이 들었어요. 원희가 굉장히 사랑스럽거든요. 아마 많은 분들도 그렇게 보시지 않을까 싶어요. 감정 연기나 무게감 있는 그런 모습들은 굉장히 많이 봤었던 것 같은데 또 이런 사랑스러운 혹은 귀여운 이 작품을 통해서 또 이준호라는 배우에게서 새로운 매력을 발견할 수 있겠다라는 생각이 들었거든요. 아마 많은 분들이 저와 같은 생각을 하시지 않을까 싶습니다. 꼭 그렇게 생각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. 솔직히 뭐 의외랄 거는 없어요. 워낙 프로페셔널 하시고. 근데 저는 이제 이걸 처음 보고 와 여기서 이걸 한다고? 라는 생각이 들었던 게 뭐냐면 호텔에서 처음 만났을 때인데 엘리베이터 앞에서 심하게 재수없네. 이게 애드립이었어요. 그래서 와 저거를 저기서 저걸 한다고? 저는 이제 카메라가 문이 닫혔기 때문에 저는 아무것도 못 하거든요. 밖에서 그걸 하고 있더라고요. 그래서 와 진짜 너무 재밌는 거예요 이게. 그래서 와 멋있다 좋다. 어떻게 저런 걸 준비를 했을까. 근데 준비한 거 아니고 바로 생각해낸 거잖아요 거기서. 네 너무 재밌었어요. 저뿐만이 아니에요. 네. 아니잖아요. 사실 저희가 이번 작품에서 진짜 많은 애드립과 서로의 핑퐁이 많아요. 그래서 이게 왜 근데 말을 못 하냐면 방송이 어떻게 나올지 잘 모르기 때문에. 티저에도 또 저거 나왔잖아요. 어떤 거? 나 같은 변태가 어디 있냐라는 애드립이 나왔잖아요. 아 그래서 거기에 또 뭐라고 답변하셨잖아요. 거기에 제가 이제 변태 싸가지 뭐 이런 얘기를 했는데 거기에 나 같은 변태가 어디 있냐라고 또 받아치시더라고요. 그래가지고 팬분들이 그럼 싸가지는 인정하는 거냐라는 그런 얘기를 해주셔서. 부원이도 자기가 그런 건 아나 봐요. 그건 인정하시는 건가 봐요. 그건 인정하는 거죠. 싸가지는. 네 저희 이렇게 얼루와 함께 열심히 답변을 해드렸는데요. 그렇죠? 맞아요. 네. 열심히 답변해드렸는데요. 여러분들의 궁금했던 점을 저희가 속 시원하게 해결해드렸는지 잘 모르겠네요. 아무리 생각해도 드라마를 보시면 이 질문들보다 더 많은 답을 얻으실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. 더 많은 정보를 드리고 싶었지만 스포가 될 수 있을 것 같다는 생각에 말씀을 다 못 드린 예. 부분들이 많아요. 저희 살짝 살렸죠. 네. 그렇기 때문에 방송으로 끝까지 확인해 주시길 바라겠습니다. 저희 드라마 킹더랜드도 많이 사랑해 주시고요. 얼루어 7월호 커버도 함께 했으니까요. 많이 기대해 주시길 바라겠습니다. 감사합니다. 감사합니다.